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클릭. 취소. 그리기 위해서 점 더블 클릭. 수평선, 수직선, 교차점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면 교차점 스냅이 나타납니다. 스냅 나타날 때 클릭.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네요. 클릭. 라이트 클릭. 취소. 드래그. 라이트 클릭. 삭제. 복사. 균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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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볼 플런저는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평면에 배치를 하면 좋겠죠. 우선 그냥 가지고 가겠습니다. 복사, 기준점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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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료. 필요 없는 블록은 드래그 선택, 라이트 클릭, 삭제. 스케치 마무리. 뷰큐브 오른쪽 상단 클릭. 이 핀들은 지금 보이는 이홀 위치에 삽입됩니다. 돌출. 작성 패널에서 회전 도구 클릭, 프로파일 클릭, 쭉 클릭, 세솔 리더 확인, 스크롤 바 아래로 옮겨서 회전 확장, 스케치 위에서 라이트 클릭, 체크, 가시성, 회전, 프로파일, 셀렉터, 축, 셀렉트, 중심선, 수직 중심선, 클릭, 새솔리드, 확인. 볼 플런저, 디테일하게 그리지 않겠습니다. 작성 패널에서 회전 도구 클릭, 프로파일 근처로 가지고 가보면 이쪽 저쪽 움직여 봅니다. 셀렉터 축 셀렉터 새솔리드 확인 작업이 되었습니다. 본체 이동, 작성된 볼 플런저, 본체 이동 대화 상자 내에 화살표가 몇 가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합니다. 오른쪽에 로 클릭, 두 번, 세 번째. 클릭. 선을 기준으로 회전. 윤곽선 프로파일은 수직 참조가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있는 모델링의
윤곽선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작업평면 참조를 해서 회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축을 생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취소 작업 피처 패널에서 작업 축 클릭 수준 패널에서 클릭 본체 이동 본체 셀렉터 클릭으로 클릭 회전 클릭 축 눌러져 있는 상태 확인합니다. 클릭 방향 반대 방향 적용 종료 본체 이동 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Y축 X값 0 Y축 40 클릭 적용 클릭 본체 X 0 Y축 40 적용 종료 대칭 솔리드 대칭 새 솔리드 클릭 작업평면 XZ 작업평면 클릭 솔리드 원체 확장합니다. 새 솔리드 체크되어 있는 것 확인 확인 대칭 솔리드 대칭 체크 솔리드 체크 대칭 평면 XZ 평면 체크 새 솔리드 체크 확인 6개가 되었습니다. 클릭 본체를 선택합니다. 안쪽 쪽 이동 사용자 명령에서 클릭 그리 이미 볼플런저 삽입의 기준이 될 선, 점 등을 선택합니다. 면 클릭 드래그 복사 라이트 클릭 취소 쉬프트 키 홀드 라이트 클릭 본체 우선순위 이런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검색기 막대에서 볼플런저 솔드 본체를 직접 선택을 해서 본체를 이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기 편한 방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X축 0 Y축 기준값 드래그 셀렉트 컨트롤 V 적용 종료 내비게이션 메뉴에서 전체 탐색 휠 클릭하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옵니다.
보고자는 피처의 중심에 위치시킨 다음 중심을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둘러보기라든지 궤도의 중심점으로 변경이 됩니다. 궤도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셀렉터 볼 플런저 솔리드 9번입니다. 셀렉터 패턴 패널에서 원형 클릭 솔리드 패턴 만들기 체크 나중에 선택해야 되네요. 솔리드 9 셀렉터 새 솔리드 새 솔리드를 선택하는 이유는 현재 부품 내에서 다중 솔리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솔리드를 선택을 합니다. 작업 중 피치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원점 아래 축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배치 개수는 2개 360도 기준으로 앞쪽 뒤쪽 대칭으로 현재 미리 보기가 보입니다. 명령 실행 중에 탐색 휠을 사용해서 미리 보기를 확인도 가능합니다. 확인 이렇게 삽입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작업 평면에 보게 되면은 중심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원형 부품의 아랫면 이 부분이 스케치의 중심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현재 부품 모델링을 기준으로 시작을 했고 추가 부품을 했습니다. 캐드에서 참조했던 프로파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유닛더 2번에 대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